문재인은 예전부터 중대선거구제랑 내각제 개헌을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2017년 11월 1일 기사요. 개헌, 국민의 뜻, 요게 내각제 개헌하단 얘기예요. 내각제란 단어를 안 씁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문재인이건 수박들이건 다들 내각제란 단어는 안 써요. 그냥 개헌이라고 합니다. 내각제 개헌, 선거 개편. 요거는 중대선거구제 아닙니까? 중대선거구제. 새 국가의 틀을 완성해야 한다. 문재인은 보수 적폐랑 예전부터 한 표였어요. 19대 대선 때 대통령이 한번 돼보려고 변절한 게 아니라 노무현 때부터 보수 세력들의 끈앞을 스파이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믿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은 2012년에도 내각제를 주장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박근혜랑 싸우던 18대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출마 선언을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대통령 출마 선언을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걸로 입을 뗍니까? 출마 선언의 제목도 국민 속으로 국민 곁에서예요. 청와대는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는 거는 이미 한참 전부터 보수 세력들과 한 표가 돼서 내각제를 계속 주장해왔던 거예요. 문재인이 또 19대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죠. 청와대를 자꾸 떠나겠다고 그랬습니다. 18대 대선, 19대 대선. 그러면 최소 2012년 전부터 보수 세력들과 한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내각제는 지금도 수박들이 무진장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각제 주장하면 수박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 내각제 찬성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의 압도적으로 내각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런데 문재인이 다시 내각제를 꺼내들고 내각제 비슷한 말을 꺼낸다 이러면 문재인도 이제 이낙연 꼴 나는 거예요. 이낙연도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욕은 안 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사면 발언 주장하면서 나락으로 갔잖아요. 요 중에 한 가지를 하자고 문재인이 꺼내고 나올 겁니다. 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 거국중립내각제, 연립내각제, 독일식내각제, 스위스식내각제, 의회민주제, 예비내각제. 다 똑같은 의원내각제예요. 말만 다르게 한 거지. 비슷비슷합니다. 요런 걸로 이제 선동을 할 거예요. 김어준이나 이종원들도 요런 걸로 선동을 할 가능성이 높죠. 개헌을 해야 된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나가겠죠. 처음에는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는 동서화합,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 이런 중대선거구제를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은 빼박인 거예요, 얘들은.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은 내각제를 찬성할 수 있는 의원들이 전국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공고의 걔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김어준 씨 머리 시사타파보단 좋으니까 이제 분위기는 아는 거죠. 몸을 좀 사리고 있겠지만 문재인과 수박들 자꾸 내각제로 가려는 중대선거구제 이런 거 자꾸 밀고 이런 지령들이 위에서 내려오면 갈등 때릴 겁니다. 김어준도. 4년 중임제 개헌은 해야 되죠. 이재명도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이꼴 내각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중대선거구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수박들이더라고요. 문재인은 예전부터 한패였어요. 보수와. 그래서 노무현이 그렇게 외로워했던 거고 개혁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 문재인한테 속은 거예요. 문재인과 노무현을 지켰다는 자들, 이광재, 안희정 이런 자들한테 다 속은 거예요. 노무현 옆에서 오랫동안 노무현을 지켜보고 노무현 정권 5년간 핍박을 당하고 서른 모멸을 당했던 자기 친구를 봐왔던 문재인이라면 정권을 잡았다면 노무현이 못했던 피눈물이 서려있는 개혁의 꿈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죽이기 앞장섰던 이낙연과 수박들은 절대 요직에 기용해서는 안 되었죠. 근데 왜 요직에 다 알차게 기용을 했을까요?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거는 내각제를 하겠다는 얘기라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윤석열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난리를 쳤죠. 이게 무속과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뜻이고 용산 여의도와 가깝습니다. 내각제로 완전히 개헌이 돼서 내각제가 자리 잡게 되면 총리 집무실과 국회가 거리가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산이 낙점된 것 같아요. 풍수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용산이. 문재인이 2012년부터 주장을 했었고 청와대를 떠나서 내각제를 하자는 얘기를 돌려서 민주주의 대통령인 척 한 거예요. 광화문 대통령 하자는 것도 자기의 돈줄 빼긴 중앙일보 조선일보 회장님들의 의지 내각제 개헌을 해라 요거 맞춰주려고 자꾸 민주 대통령인 것처럼 쇼하면서 광화문 대통령 실대 열겠다고 청와대 떠나겠다고 한 거고 문재인이 꽂아놓은 윤석열도 형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그냥 이전한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고소부입니다. 정치란 거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문재인은 원래 일 처리가 굼뜨고 느려요. 답답해서 죽겠는 사람인데 청와대 이전 비용은 정말 미친 듯이 빠르 처리를 해줬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청와대 이전하는 것 반대 여론이 강했는데 문재인은 정말 빠르게 청와대 이사 비용을 조속 처리해줬죠. 자기 꼬봉이 자신이 오야봉으로 모시는 분들의 내각제 개헌 밑밥 깔기를 해준 거죠. 우리가 세력이 커져야 돼요. 우리가 세력이 커져야 진짜 이재명 대통령 만들 수 있는 거예요.